밥은 먹고 다니냐? 아, 서울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셔요. 감사합니다. 군밤 당기면 3대가 망한다. 아이고. 식사 시키셨어요? 네. 뭐 시키셨어요? 국밥이요? 야, 반찬부터 내와라 좀. 아유 좀 진짜 일을 갖다 대. 반찬부터 반찬 내 반찬. 저기 주문 받았어. 반찬부터 나가야지 물 나가고. 어디 어디요? 저기. 정신없게 형 다 나와. 아니 지금 오면은 형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야. 우리 저 손님들은 영광이에요 이렇게. 김장훈 씨 나와 갔다면. 나와 갔다면. 김장훈 씨가 일본하고 저기 있다 우리나라 거기 불렀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예. 기부천사 대한민국에. 예, 자기 거의 전세사는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예. 욕지거리 한마디 해가지고 욕지거리 한마디 해가지고 이제 혼자 자숙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네. 저렇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고 이제 노래도 잘하시지만 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 네. 노래 좀 이따 진짜 할 거예요. 기부도 하시고 예, 예, 진짜 좀 이따 듣고 가죠. 아이고 식사 벌써 다 하셨어요? 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었는데 근데 진짜. 오늘 어디 가지, 가을 소풍가시가 싹 해주고 일단 저 본인 소개 좀. 저희가 셋이서 같은 직장 동료거든요. 아 그러면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언니는 어디? 이제 그 지하철 역사 네. 교대 2호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환경. 네. 환경 미화. 아, 네. 교대 2호선에서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역사에 근무한 지는 9년 됐습니다. 9년? 네. 예. 그리고 여기 어머니? 네, 저는 시청 2역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네. 예. 저는 4년 차. 어디서? 동대역. 다 여기 같은 역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데 어떻게 같이 또 모이세요? 저희 회사에서 합창단이라는 동아리가 생겼어요. 합창단이에요? 네. 그럼 그 합창 뒤에서 세 분이서 한번 해보죠. 저 요즘에 한번 봐서 봐서 봐서. 간단하게도. 네. 잠깐만. 원래 요즘 배우시는 거 하나. 와. 하나 둘 셋 넷 원 하늘은 파랗게 셋 넷 원 구름은 하얗게 셋 넷 원 실바람도 불어와 부풀은 내 마음 여기까지. 여기 가운데 어머니가 제일 잘하시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잘하진 않아요. 잘하니까 자, 잘해요. 혼자서 다 이렇게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네. 지하철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네. 이 힘든 점 있죠? 네 힘든 점.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이제 고객들이 식객들 막 술 취한 남자분들이 요즘도? 예, 네, 아무데나. 요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나와요? 그러죠, 그러죠. 역사에.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사진 보고 놀랐어요. 얼마 전에 자료를 봤는데, 칸 사이에 똥을 따놨어요. 맞아요. 칸 사이에 똥을 따놨어요. 맞아요. 괜찮은 사람도 많죠. 아, 그림도 그려요. 네. 진짜 대박이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제 또 고층 하나가, 이제 취객 손님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네, 이제 저, 승객 한 분이 이제 영무실에서 부역장님이 후출이 와가지고 내려갔더니 아가씨 하나가 이제 또 토해 나가지고 온 몸을 이렇게 범벅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건이며 몸에 해서 이제 다 닦아주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잘 해주고 근데 이제 저희가 청소 다 끝나고 영무실에 가봤더니 엄마가 와서 데려갔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좀 절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청소를 하다 보면 이제 야간에 근무를 하거든요. 예. 화장실 청소야 뭐 우리가 당연히 우리 직업이니까 이제 열심히 하는데 벽에다가 그러니까 문짝에다가 낙서를 장난 아니게 하세요. 문짝마다 화장실. 근데 그게 그냥 지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약품이 저희한테는 독이 되는 그런 약품인데 그걸 뿌려가면서 그 좁은 그 화장실 안에서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일일이 그걸 다 닦고 있거든요. 근데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데. 그러니까요. 네. 그 약품을 저희가
이제 뿌리다 보면 그게 또 반사가 될 경우도 있거든요. 스프레이를 뿌리다 아유. 보면. 근데 그걸 저희가 이제 다 진짜 힘들겠다. 예, 코로 입으로 다 마셔가면서 닦으면서 눈도 막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막 이게 매워가지고. 그래서 제발 좀 낙서 같은 것만은 좀 정말 좀 자제해 주셨으면.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역사에다가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도 다 갖다 버리고.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 양심 불량해서. 사골뼈를 구워서 먹고 갖다 버리지를 않나. 사골뼈를? 음식 생활 쓰레기가 쓰레기. 엄청 많아요. 엄청 의외로. 왜 거기다 갖다 버려? 네. 거기다 이상하게 박스로 그냥 뭐 거기 지저분하고 예쁘게 그것도 포장해서 선물인 것처럼. 선물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네.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참 많네요. 그렇죠. 하여튼 다들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한 가정에 이제 어머니 역할을 네.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이런 사실을 자녀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냥 이야기하면 가슴 아플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시는 편인가? 안 하죠. 가정에서는 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안 하신다? 네. 왜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은 그렇지. 엄마가 또 뭐 직장 생활을 그만하라. 너무 힘든데 거기를 하고 있으면은 본인도 마음 아플 것 같고. 오늘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들이 또 계셔서 네. 깨끗한 우리가 아, 네. 역사를 또 이용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